Universe. Ready? 자, 잠시만요. Ready. 성지. My. 러천. Accent. Go. A A B C D E F G H I. 네, 오케이. 자, 노래. 노래. 오케이. Let the beat drop. 노래 주세요. 그래. 아. 에이. Let's go. Yo. Bring it. One, two, three. Oh, 난 숨 막히게 좋은 love 한 장면인 걸. 네가 손을 흔들며 저 멀리 내게로 오면. 아니오지 그 전부터 내 마음에 getting started. 네 모든 걸 새겨두지 너는 모르지만 You 서둘러 내게 다가와 미안한 표정 짓고 있는 것도 다 에이. 꼭 메뉴를 고르기 전 Like one, two 고민하는 것조차 에이. 꼭 나만 바라볼 수 있는 특별한 기분이라 yeah, yeah. 아무도 모르게 혼자 늘떠 별게 다 별 것 같아 Let's go! Oh, oh, 어느새 난 널 눈에 담았던 곳에서 frame out oh, oh, 이제는 널 볼 수 없지만 또 한 번 replay 너와의 하루 baby 선명하게 날들 tell me 되감아보는 매일 밤 밤을 새 replay 정해진 결말 위 baby 행복했던 시간 속에 우리 되돌려보는 매일 밤 Oh! 밤을 지워버린 magic 너로 인해 생겨난 new habit Yeah, I gotta have it, girl Oh! 꿈이 말할 거는 magic 끊어내고 싶지 않은 habit 널 꺼내보는 매일 밤 소리 내서 하하 네가 웃으면 hey. 웃으면 달라 노래가 웃으면 노래가 끝나자 Yeah oh, 여기까지 네, 리액션 자연스럽게 어 네. 아 왕곡을 다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다들 어땠어요? 아, 뭔가 근데 막 좋았습니다. 아, 네. 근데 약간 네. 아쉽긴 하다. 뭔가 네, 뭔가 맞아 아쉽긴 해. 어 맞아 맞아. 맞아 북극성 부르고 나중에 기회가 많을 거예요. 많을 거예요? 정말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 반응을. 보니까 네 보니 이렇게 오, 끝나기보다 끝나기에는 조금 아쉬운 것 같죠 여러분들 네 안하죠 네, 시즌이들이 많이 이 방송을 기대하고 계셨을 텐데 우리 아쉬운 시즌이 분들을 위해서 보너스 게임 한 판 오 예 맞습니다 이번 보너스 게임을 클리어하면 두 번째로 준비한 엄청난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뭐죠 재미 씨 예상하고 있을 시즌들도 있을 텐데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내일 공개됩니다 60초 후에 광고 4월 5일 다음 주 화요일에 공개될 드림 스테이지의 버퍼링 잠깐만 저 버퍼링 뭔가 글리치 모드라 써있는데 뭔가 뒤 읽기 싫거든 버퍼링이 아니야? 그냥 읽으시죠 그냥 읽어주시면 버퍼링 글리치 모드 무대 선공개 영상 와 이건 근데 진짜 뭔가 우리도 못 본 영상인데. 어, 진짜로? 네. 이거. 아니야, 저희도 이번에, 아직 못 봤어요. 아, 근데 이번에 무대 영상 전체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안무 이제 풀 버전이 이제 처음 공개된다는 거죠. 예스. 어, 멜팅. 그러니까 시민들도 더 집중해서 아. 응원해 주시고요. 또 그럼 준비된 보너스 게임 설명해 주시죠. 네, 버퍼링 가로 열고 글리치 모드 가로 닫고 뮤비를 보면 저희가 게임 스토어 직원도 되고 큐피트도 되고 하는데 이번에 큐피트 모드로 게임을 클리어하시면 됩니다. 네. 네, 말 그대로 큐피트 모드 게임이고요. 오. 장난감 양궁을 1인당 두 발씩 쏠 건데 오늘이 3월 30일이잖아요. 그래서 330점이 나오면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그런데 중간에 글리치 모드 스티커가 있잖아요. 가운데. 그 이 스티커를 맞추면 바로 무대 공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와. 약간 보우사이를 네. 맞추는 거죠? 참고로 화살 쏘면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와우. 성공 여부 아이자, 확인하고 아이자, 아이자. 화살 떼서 다음 선수에게 넘겨야 합니다. 사우스 히스트. 혀깨 물었어. 어, 혀깨 물었어. 아니. 너무 얼마나 네멘트 따르네. 넘겨 합니다. 셀프 시스템이에요. 히히. 아, 듣지 말았어요. 네 그럼 혁계문 해찬이를 위해서 아파, 제가 해찬이를... MC를 맡아 보겠습니다. 다들
동의하시나요? 네. 네. 네, 멤버들의 실력을 알아야 하니까 우선 연습 게임으로 각자 한 발씩 쏠 기회를 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쏘실 분. 네. 할 수는 아, 아니면 그냥 연습 없이 바로 가볼까요? 연습 바로 가자. 이거 너무 쉬울 것 같은데. 맞아요. 연습하면 또. 해찬이 혹시 시간 필요할까요, 반개?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찐이야 이거 진짜. 그러면 제가 첫 발로 할까요? 그러면 바로 시작하실게요. 오케이. 어, 그럼 연습 게임 없어요? 없어요 그럼. 아니 일단은 제가 조금 간을 보고 이제 잘. 아 그러면 재민, 아, 제 지성이가 대표로. 네. 지성이가 대표로 한번. 네. 싫어? 간을 네, 보고. 그렇죠. 지성이가 대표로 간을 보고.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이 거리에 바로 센터 쏠 수 네. 있을 것 같아. 그래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쏴. 이게 너무 쉬워 보여. 제가 쏴볼게요. 자, 활을 들고. 우리 아육대 금메달들. 그러네. 뭐 이 정도야 뭐 쉽죠. 우리 아육대 금메달들. 자, 보세요. 저 이거. 검은색 보이나요? 십자? 아, 이쪽에 쏘는 거예요? 네. 너무 가까운데요, 이거? 약간 코앞이긴 한데 손은 폼이 있죠. 어, 안 될 것 같은데, 내려갈 것 같은데. 그래? 조금 올려 쏠까? 아, 근데 꽤나 가까워. 너무 가깝잖아! 이 뭐야, 저게? 10은 맞췄네, 그래도. 형, 네. 두 발이야, 두 발이야. 아, 두 발이야? 어. 두 발! 아니, 이거. 그거 뽑지 말고, 뽑지 아, 말고. 뽑지 말고. 아, 10점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32번 맞히면 돼요. 여러분 네. 제가 간을 봐봤는데 올라가요 화살이. 아, 그래. 오케이 좋은 정보다. 오케이. 진짜 그런지 봅시다. 와우. 와우. 이거 100점이야. 이거 100점이야. 110점. 와우. 110점. 쌌네요. 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아 뽑아야지. 뽑아야지. 누구부터 해? 연습 게임이었어. 나부터 해? 연습 게임이었다고? 어. 나부터 해? 간을 뽑아야 돼. 해찬부터 해. 해찬부터. 해찬부터. 자, 또 열정이 타오를 우리 철러를 위해 형이 한 번에 끝낼게. 다음 사람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약간 좀 멋있다 근데. 양궁하는데 숨 찰 일이 있나요 혹시? 왜 이렇게 힘들지? 아, 이거를 아 이걸 직관하고 있다니. 골반이 아주. 우와! 아 진짜 아깝다. 아니 형 제대로 와, 쳤으면 진짜로 안 제대로 걸쳤어. 쳤으면 할 수 있었었는데 진짜 안 걸쳤어. 몸만 덜 저거 깎아. 떼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는 아니. 그대로 다시 할게. 내 사랑의 화살을 뭐 아니 아 진짜 받아. 어? 아 0점이야. 아니 그 멘트를 쳤으니까 100점. 근데 그래도 100점. 야 근데 진짜 딱 안 걸쳤네. 그것만 딱 맞았으면 되는데. 잘했어. 야 철아. 아니 멤버야. 야 내가 쏘겠냐고. 철로권 내려간다. 안 보이 뭐 뭐 겨냥점 있는 게 없어요. 아하, 50점. 나쁘지 않아요? Not bad. 느낌 잡았어. 하나 더. 두 발인데 지금 느낌을 잡았네. 좋아요. 좋아요. 와 이거 어렵다. 오 맞았어 맞았어. 이거 글리치모드 맞았어. 글리치모드 맞았어. 네 이거는 화살이 튕겨 나왔기 때문에 아니야. 아니 이거 스티커 있으니까 봐봐, 그 설라. 공기가 붙을 수가 없는 거지. 봐봐. 설라. 봐봐 왜 재민 씨가 판단해 주실 겁니다. 자 보실게요. 봐봐 이게 붙을 수가 없어. 왜냐면 이거 스티커 있으니까 공기가 빠져나가. 잠깐만. 근데 헐 그러네. 방금, 어 그러니까 이게 또 방송 불량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니까 철라 물론 잘했어. 그리고 테스트 해봤을 때는 붙었대요. 철라 굉장히 잘했어. 근데 알잖아 또 멤버들 싸우는 게 걸리고 막 이래야지. 나 솔직히 나 진짜 알잖아. 다음 멤버 나 진짜 아육대 나가고 싶어. 아니 이거 진짜 뭐부터 그 센터 맞추면 0점이야 그러면. 안 붙네. 아 이거 왜냐면 공기가 빠져 나가니까 붙을 수가 없어. 이거 스티커를 뒤에다 붙여야겠네. 어 괜찮다. 아니야 괜찮아. 안 붙어 이게. 어. 약간 확률 0.1%. 아, 나 그, 아까 나 미쳤는데요. 아까 완벽한 레전드 짤 나올 거. 일단 철러가. 와우. 그래서 맞춘 걸로 해도 돼. 근데 일단 뭐 지성. 아니 그래도 재미로 하자. 저 약간 노루그로 해도 돼. 이쪽에서 지성아 한번 해보세요. 완전 센터 해줘. 어? 완전 센터해줘. 오케이 보여줄게. 노력으로 딱. 어. 여기야. 아니야 지성아 너의 손으로 충분히 잘한 거야 이거. 어 너의 손 50점에 이미 완전 잘한 거지. 나 진짜 오케이 해볼게. 아, 마지막. 나 끝낼게. 지성 씨 탈락. 아니야. 살짝 밑으로.
밑으로. 진짜로? 어. 믿을게. 어. 좀만 더 밑으로. 어. 진짜로? 어. 그리고 신발 벗고 지금 좀 맨, 좀 지금 맨 밑. 어, 너무 미친데? 어, 너무 밑에요. 어, 와, 이게 100점이 맞았다고? 아니, 근데 일부러 내려줬는데? 난 사실 그게 아니라 나 거의 여기 향이 있었는데? 아무튼 예. 잘했어, 잘했어. 어, 잘했어. 지성아, 지성아. 네? 화살 떼야지. 아, 그렇죠. 이거 떼는 거 당번 있지 않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330점을 맞추는 거였지. 뭐 이거. 근데 점수가 넘었잖아요, 지금. 아, 이거. 네. 넘었어요, 벌써? 넘었으니까 아, 825점 목표. 철로 1000점. 지금 1400점이에요. 아. 철로 1000점이라고? 어, 나 맞 센터 맞. 가운데 가운데. 넌 8250점. 나도 한번 하고 싶어. 오. 아, 철로 1000점. 아, 우리 아, 나 한 센터 맞. 런쥔이 한번 해 보자. 아, 런쥔이 해 봐. 나의 기분이라. 근데 이거 생각보다 뭔가 재밌다. 나 이거 하나 사고 싶다. 나도 사고 싶어. 집에서 맨날 쏘고. 런쥔아 어떻게, 런쥔아 어떻게 하는지 알지? 어, 귀여워. 아, 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아, 가져가세요. 아예 그게 아니에요. 런쥔아 이거 활 쏠 때는 신발 형, 벗고 쏴야 돼. 진짜 형 진짜 아래로 해야 돼. 아래로. 오케이 알겠다. 아 너무 아래로 했네. 오케이 알겠다. 아 귀엽냐 왜 이렇게? 테스트 한번 예, 하고 직캠 찍고 싶다. 맞나 이게? 아 그래도 50점 아, 50점 두개야. 100점 100점 역시 순수해. 와. 아 까비 아. 땀맷 누구 또 뭐 해? 이거 누구야 이거? 한 번씩 다 해보면 돼요. 보는 척 하고 안 주면 되는 거지. 오. 재민 씨 마무 어 제노 쏴? 아 한 번씩 다 하는 거 아니었어? 몰라. 쏘고 뭐, 싶은 사람은 쏴도 돼.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우리 원래 못하면 330점 넘은 거 이긴 걸로. 근데 잘하면 825점인데 우리 지금 이미 완전 넘었잖아. 그냥 편하게 해. 와 이건 뭘까? 야 근데 에임 좋았는데. 약간 예. 아 쏘지 말걸. 쟤는 이왕 쏘는 거 좀 약간 멋있게 약간 영화처럼 쏴줘. 로빈 훗. 자 이거에서 가운데 맞추면 내가 소원 하나 들어줄게. 홈런 안돼. 형 쏠 거야? 마크 형 그러지 말고 좀 더 멀리서 해봐 형. 안 갈 거 같은데? 어? 아 나 한번 멀리서 하고 싶어. 진짜 안 갈 거 같아. 안 네. 갈 거 같아. 갈 거야. 살짝 위에 쏘면 돼. 야 너 와. 야 근데 형 그 상태에서 위로 갔었으면은 너무 잘 붙었다 근데. 딱 붙어 그냥. 아. 아, 그게 밑에였구나. 응? 아. 반대로 잡았어? 반대로 쐈어. 어, 생각보다 너무 다른데? 예! 잘했어. 1420점. 잘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보너스 게임을 클리어를 했잖아요, 지금. 예. Yep. 어, 그러면 약속대로 드림 스테이지의 버퍼링 글리치 모드 무대를 네. 시즌 여러분들께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카운트다운. 5 4 3 2 안에 반 2 예, 반 1 Go! Go! 작은 사기 또 떠나 숲을 키워내 We up to heaven 이제 어느 선을
옆에서 glitch mode. 몸이 고장났어 rhythm. 난 어질러질러질 두통. 또 돌고 돌아 I mean glitch mode. 전에 없던 situation. 너 아닌 너만 repetition. 촛불 촛불 like a miss. 어디서든 품적 없던 움직인 걸 외워둘 수 있음 나는 네 모든 걸 꿈꾸느라 밤새 밤새 너는 꿈은 전부 nightmare nightmare 그 작은 glitch mode 놀라지 않아도 돼 오류 하나쯤 I like it 이런 게 사랑이면 okay 스친 손끝에도 머릿속에 정지돼 난 순간 꿈들이 내 몸을 지배 와. 여러분 다들 영상 어떻게 봤어요? 괜찮았나요? 괜찮았어요. 멋있다. 자 이제 찢었다. 퍼포먼스가 다 공개됐으니까 이제 시즈니들도 버퍼링 챌린지로 같이 즐기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지성 씨 지금 바로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 네네. 파이 챌린지. 설명을. 네, 그럼 챌린지 하기 전에 이번 포인트 안무 설명부터 짧게 하고. 하는 게 어떨까요? 오케이. 아, 네, 오케이. 그러면 그래야 빨리 자, 배울 수 있으니까.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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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포인트 이번 버퍼리 글리치 모드 포인트 안무가 말 그대로서 버퍼링에 걸린 것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뭔가 이제 뭐 뭔가 막 움직이다가 이제 한순간 버퍼링 걸려가지고 이런 거니까 약간 뭐 이런 거니까 이제 약간 여러분들도 네 따라하실 때 되게 편하실 거예요. 네. 뭐 걷다가 하다가 걸린. 그쵸, 저 뭐 하다가 걸리는 건 뭐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걷다가 뭐. 걷다가? 어. 걷다가? 5, 6, 7, 8. 걷다가 이제 여기서 뭔가 약간 이제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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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약간 이런 거. 네. 안녕할 때도 이제, 그럼 밥 먹다가? 어. 밥 먹다가. 오케이. 네, 네. 아, 잘했어. 샤워하다가, 샤워하다가. 운동하다가, 어? 와. 와. 와, 멋있다. 잘했어요. 네. 오. 이거, 이. 창피해. 포인트 안무를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 챌린지 구간 음원이 있잖아요. 네. 이거를 틀어 주실 거예요. 네. 아 그럼 한번 같이 한번 다 같이 한번 해 봅시다, 이거는. 오케이. 네. 그러면 한번 보여 주시면 저희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냥 다 같이 할까요? 다 같이 할까요? 아, 그럴까요? 오케이, 오케이. 네, 다 같이. 진짜 그리고 이 챌린지의 포인트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그 많은 다양한 위험해. 성격 그리고 그 상황 자유롭게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또 현력. 이것만 걸러주는 것만 다 같이. 네. Alright, let's go. 음악 할까요? 그 우리 했던 대로 항상. 네. 오케이. 예. 주세요. The buffering challenge. Scratch that, bring it back. 내 옆에서 lynch mode. 몸이 고장났어, rhythm. 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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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맞아요, 이게 딱 세 번이 딱 세 번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번 아니었어요? 세 번, 세 번, 세 번. 딱 세 번. 나 혼자 네 번 했네. 아, 저도 네 번 했어. 그래 괜찮아 많이. 한번 뭐 이제 하시는 여러분들 다 자유지만 조금 베이직은 세 번. 네. 되게 그냥 뭔가 진짜
되게 자유로운 챌린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여태 한 것 중에.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챌린지 찍은 것도 올라왔더라고요. 네. 저랑 마크랑 재미. 네, 아무튼 그래서 되게 그냥 뭔가 It's up to you guys now. 아무거나 하면 네. 돼요. 진짜 아무 동작 해도 되는데 그냥 하다가 버퍼링 걸리면 진짜 멋있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저 맛을 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아, 진짜 할 진짜 쉬워요. 진짜 할 수 있을 거예요. 헤헤헤헤 해볼게. 오 좋아요. 어, 벌써 센스 있다. 벌써 들어왔어. Alright. 헤헤헤헤 해볼게. 굉장히 편하게 해주시면 돼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시신이들은 이미 알고 있겠지만 드림 스테이지 선곡은 이미 다 마친 상태예요. Oh, really? 촬영하면서 어땠는지 좀 얘기해 볼까요? 아까 막 뭐 얘기했었잖아요 우리 드림 스테이지. 이제 저는 진짜 얘기했대. 뭐? 드림 스테이지에 관한 건데. 무슨 얘기 있는 거 무슨 무대 있는 거 얘기해도 돼? 그런 것보다 안 되지. 깜짝이야. 뭐 예를 들면 진짜 얘기할 뻔했어 금방. 위험했다. 그 과정이나 뭐 그때 어땠는지. 맞아요. 그리고 그 어떤 그런 얘기할게. 어떤 무대로 할 때 중간에 그 음악 나오잖아. 툭착 그런 그거 나오잖아. 그 어떤 무대 끝나고 어떤 무대로 연결할 때 그리고 올라가서 옷 갈아입고 나온 거 있잖아. 그게 진짜 멋있었어. 그리고요 일단은 되게 좋았고 네. 내가 뭘 얘기한 거야? 이거 아직 안 나왔어. 노래 아니 노래 제목 아니잖아. 무대 퍼포먼스를 얘기해. 일단은 괜찮아. 그 뭐지? 다 말해. 아까도 좀 얘기가 나왔던 건데 그때 오셨던 팬분들이 천 명이었나요? 맞아 천 분이었어. 아무튼 뭐 천 명 가까이 되셨던 시즈니 분들이 이제는 진짜 편하게 말해도 되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사실 그때 비밀 꼭 지켜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맞아요. 너무 잘 지켜주셔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아무튼 그때 역시 에 고마움 에 한번 다시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전에 글리치 모드 잠깐 무대 봤었는데 그 댄버 부분 때 그 막 터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스모그 같은 거 연기 같은 거 근데 그게 너무 시원했어요. 맞아요. 우리가 진짜 필요했던 진짜 뭐야 이거. 네. 아무튼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이 모든 영상을 찍어주고 산옥을 해주신 진우혁 감독님께서 굉장히 저희의 의견도 많이 들어주시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예쁘고 멋있는 무대가 나올지 굉장히 많이 같이 머리를 싸맸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스테이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 얘기해서 나도 생각났는데 우리 뮤비도 이제 해주신 카메라 감독님 이제 엄코 감독님이라고 우리 무대도 똑같이 글치 그 버퍼링 무대를 찍어주셔가지고 그만큼 더 잘 나오지 않았나 맞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또 많이 고생해주시면은 감독님분들과 스태프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시즈니 이제 스포 가능? 엔드링 컨펌해줘. 해도 되지 않나요? 공개가 6시, 4월 5일 9시까지는 아 그래 네. 그때 전까지 그러니까, 그래도 스포 안 하는 게 낫네. 어떤 곡이 나오는지는 아직까지는 좀 힘들어요. 이미 다 아셨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비밀 우리 함께 지켜봅시다. 여러분. Yeah. 비밀 지키려 베개에 얼굴 묻고 소리 질렀다. 아 너무 재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드림 스테이지를 언제 볼 수 있다? 4월 5일 화요일 저녁 9시 비욘드 라이브 전용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즈니들 잊지 말고 계속해서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좋아요. 네, 얘기를 더 나누고 싶지만 내일 M 카운트다운 첫 방송을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들 오늘 어땠습니까? 아 진짜 오랜만에 같이 게임도 하고 맞아요. 토크도 하고 재밌었고 네. 이제 진짜 활동이 시작하니까 다들 네.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yep. 맞아요. 저희는 무조건 열심히 해서 좋은 무대 보여줄 거예요. 맞아요. Yep. 그리고 무엇보다 그 글리치 버퍼링 글리치 모드 퍼포먼스 영상을 처음 보여드리는 것 때문에 너무 되게 네, 좋았어요. 좋았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의 이 의상 위에 옷 말고요 이 밑에 의상을 잘 기억해 주세요. 네? 네? 너 이해 못했어. 좋아요. 아, 그렇지 않았어요. 이해 못했다고? 괜찮아요. 네. 지금 되게 좋아요. 저희의 바지와 신발을. 아, 그때 그거? 아무튼, 그래서, 그 뭐지? 사실 방금 마지막에 이제 또 내일 M 카운트다운 얘기를 했는데, 좀 뭔가 진짜 저희의
음방도 시작하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굉장히 기대하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아무튼 저희 이제 이번 주에도 또 나오는 음악 방송도 많이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고 컴백 유튜브 라이브를 이어서 이렇게 또 와서 또 너무 재밌었던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부터 있을 음악 방송 무대들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 예. 예. 여러분들 유지. 유지. 굿밤. 굿밤. 굿바이 굿밤. 맛있는 밤. 굿밤. 맛밤. Bring it back. 5, 6. 네 앞에서. 아. Scratch that, bring it back. 내 옆에선.